네, 안녕하세요. 리뷰르입니다. 시즌 1편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이제 커스텀 버전으로 해서 시즌 2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원래 하던 시즌 1이 여기 있고요.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던 시즌 0 발전 단계가 좀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즌 2입니다. 시즌 2는 모든 조합법 잠금이 다 해제된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장소도 바꿀 수 있었는데 그냥 같은 장소에서 그냥 보여드리는 게더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 일단 늘 똑같이 이제 백팩을 만들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맞다. 그리고 그거 안 넣었어요. 일부러 그 달리기 모드 일부러 안 넣었는데, 왜냐면 솔직히 그거가 내 입장에선 편하긴 편한데 일단은 주체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너무 사기야. 그래서 뺐습니다, 이번에. 잠시만, 내가 뭐 이랬었지? 코코철. 그리고 이번에는 이첫 장소를 벗어나지 말고 여기에서 쌓고 올라가자. 위로, 어차피 여기 잠기긴 잠기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쌓고 올라가서 버티는 그런 컨셉이지. 잠시만, 규마마 여기를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막간의 슈미 저기 있다. 이동 속도 확실히 느려지니까 뭔가 바닐라 하는 느낌이 난다. 근데 바닐라 맞아. 근데 진짜 바닐라긴 한 바닐라인데 대신 조금 다른 바닐라야. 커스텀 바닐라? 왜냐면은 이걸 이제 꼈을 때 보이는 이 수많은 조합법들, 시즌 1에서도 보지 못했던 양서류 농장이라든가 포털 생성기, 근데 저거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친 정신 나간 저 재료들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자, 생활 구획도 만들라는 퀘스트 해봤자 보상 같은 걸 주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일단 퀘스트가 눈에 띄면은 퀘스트를 해야지. 솔직히 저 이거 시즌 2 영상을 지금 거의 한세 번에서 네 번째 찍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었다 지웠다를 지금 수없이 반복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내가 설정했던 커스텀 설정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번엔 제발 초기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그만 초기화하고 이제 좀 시즌 2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싶다. 내가 선물 좀 쳐주고 드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티타늄이랑 철. 여기 저거 딱 빔이야. 풍력 터빈은 철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전력 부족하라. 화면 테라포메이션. 다 돌려 있으니까 진짜. 전력 저거 왜 저러냐? 철코규. 일단 규 있고 철이랑 코발트 이쪽에 상자가 있을 텐데, 저 있다. 내가 늘 계속 느꼈던 거지만 상자가 발전, 시즌 1 때도 얘기했지만 내 발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것 같아. 상자가 이렇게, 저 여기 상자를 내가 지금 세 시즌에 걸쳐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허접한 건 처음이네. 그래서 이번에는
탐사를 최대한 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탐사 안 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야, 그냥 탐사를 안 하면은 진짜 근데 발전이 많이 더딜 텐데. 탐사뿐만이 아니라 상자도 최대한 안 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난이도가 꽤 되겠는데? 일단 좀 설계도가 이거 봐라. 근데 이거는 대신 이것들은 이미 다 지금 해금은 다 되어 있어요. 해금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히터 좀 보자. 이리둥박 주소. 이리둠 저기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만일을 대비해서 식량이랑 산소랑 물 챙겨다가 저기 이리둠 광산 갔다 오자. 야, 파밍을 못한다라는 페널티는 좀 빡세긴 하겠는데, 왜냐면 파밍해서 발전 시즌 1때 발전 속도가 엄청 빨랐었는데, 야, 파밍을 전혀 못한다라는 페널티는 아니고 어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야, 파밍을 전혀 못하는 건 좀 개발인데. 파밍하되 상자를 열지 못하는 페널티로 하자.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면, 상자를 열지 않아도 그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좀 몇 개 있긴 하니까 그걸로 할게요. 아, 이동 속도 느린 거 좀 답답하다. 산소. 이리죠. 여기다가 뭐 하나 세울까? 티타늄. 알루미늄이다. 지금 저거를 못 얻기 때문에 이게 귀에. 철. 규소. 규소. 일단 철이랑 티타늄, 철 두 개랑 티타늄 하나 더 필요한데. 일단 티타늄 됐고, 철 두 개. 일단 다른 재료는 나중에 천천히 얻고, 일단 철 두 개가 지금 급하다. 어, 철. 잠시만 정리 좀 하자. 어, 됐다. 그 다음에 위치를 여기다가 갈 거예요. 항상 저 항상 이 근처에서 살았어. 내 습관이야. 숨 쉬어주고. 그 다음에 철 하나만 더. 여기서 마그네슘 좀, 아니 알루미늄 좀 많이 캐자. 이리둠 좀 캐가고. 야, 진짜 파밍을 못한다라는 페널티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네. 생각보다 큰데? 그 느껴지는 그 압박감이. 어디 보자. 일단은 히터가 철이 필요한데, 솔직히 철 진짜 그 창고 열어서 철 진짜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페널티가 너무 빡센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 다시 지금 이제 와서 다시 돌리기도 좀 무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장소들을 발견하더라도 상자는 못 열어. 딴 건 할 수 있어. 그 상자만 못 열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 아씨, 일단은 잠시만 물 좀 마셔주고. 나 산소 간당간당한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저기다. 야씨, 이 이동속도 모두 없으니까. 와,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많이. 오, 야. 어, 죽을 것 같다 이거.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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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진짜.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려고 했으면 솔직히 지금 죽었을 거야. 와, 진짜 이거는 선택 진짜 순간적인 선택이었다 진짜. 일단 히터. 그다음에 베지 투버 철 얼음 마그네슘 주고. 계속 철이 부족한데. 내가 철이 이렇게 없냐 주변에? 리르마 씨앗이 처음 기본 지급템으로 있던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얻을 수가 없네. 지금 산소랑 열기랑 기압이랑 아주 소폭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적게 증가하고. 근데 솔직히 저 진행 저 증가하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긴 해. 철큐큐 철규규코. 나 지금 이미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든 재료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진짜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 성장을 해나가냐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저걸 못하는 상황에서 내 유일한 지금 해결책이 일단 첫 번째 광석 추출기. 이걸로 일단은 재료를 무제한으로 뽑아내야 돼. 근데 오스뮴이랑 이리듐 막대는 일단 오스뮴부터 구하러 갔다 올게요. 일단은 잠깐만 산소가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아니야, 일단은 나 산소통부터 일단 좀 강화 좀 하자. 나 지금 그거 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잠깐만 철이랑 주소. 아, 지난번에 저기다가 만들어놓고 왔는데 씨. 선전등도 아직도 없네. 진짜 지금 너무 빈약하다 지금. 아, 상자 열고 싶은데. 아, 씨, 내가 왜 그런 페널티를 나한테 걸었을까. 과거의 나에게 반성한다. 일단은 백팩 업그레이드랑 산소 탱크 업그레이드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청사진 고장 저건 지금 못하고. 일단 TQ마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일단 왜곡격부터 좀 증가를 해야 돼. TMA Q Q 아닌데 일단 해. 아, 어두워 죽겠네. 교소야 교소니 철인데? 아, 교소. 어, 행성 색깔 봐라 진짜 굉장하다. 일단 외골격해서 칸 늘려주고 손전등 규마마. 아, 진짜 채굴기가 필수다 무조건 지금. 언제 이거 켜고 다녀. 일단은 이번 편 여기까지 하고 시즌2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막막하다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